개막전부터 치열한 승부를 보여준 두 팀. 휴식기 이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양 팀에게 있어서 오늘 경기의 결과는 그 어느 라운드보다 중요한데요. 승리를 향한 열정, 2021 하나생명 WK리그 8라운드 창영 WFC와 경주 한수원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22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우 감독이 이끌고 있는 창영 WFC입니다.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골키퍼에는 최혜슬 골키퍼, 3백에는 정혜지, 윤선영, 김진희, 미드필더 4명입니다. 김빛나, 심호주아야, 신예림, 이미은, 최전방 3톱에는 김지은과 나나세, 그리고 위재은 선수가 나섭니다. 이어서 경주 한수원의 선발 라인업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4-4-2 포메이션, 윤영글 골키퍼, 이은지, 김혜영, 손다슬, 박세라가 포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미드필더 후방에는 손윤희, 왼쪽에 서지현, 오른쪽에 김인지,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박예은, 최전방 투톱에는 여민지와 김상은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도출 필요가 있는 창영 WFC가 되겠고요.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경주 한수원, 오른쪽이 창영 WFC입니다. 지금까지 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자, 일단의 중앙 아크 정면에서 슈타!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첫 번째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던 여민지였습니다. 심호주아야 원터치 주고받고 위재은 가운데 나나세 뒤쪽 그대로 슈타! 아크 정면에서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던 위재은, 하지만 위력은 약했습니다. 자, 지금 공격 숫자 4명, 수비 숫자 4명이에요. 위재은 그대로 올려줍니다. 가운데 뒤쪽인데요. 김지은, 김지은 슛! 아! 아, 정확한 임팩트를 한번 가져가 보려고 했던 김지은. 손윤이 올려줍니다. 그대로 뒤쪽 펀칭! 자, 여전히 박스 안쪽인데 그대로 옆 구물을 때렸습니다. 자, 서지현 선수가 왼발로 한번 처리를 가져가 봤는데 이 공이 옆 구물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윤이 돌아서면서 앞쪽으로, 자, 이 공을 그대로 살려줍니다. 자, 여민지 파고듭니다. 한 명 채쳐냈고 여민지 슛!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 아! 자, 먼저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는 이 왼발 각도가 정확하게 열렸는데 이거를 또 최혜슬 골키퍼가 쳐냈거든요. 오른쪽 측면에서 김상은 빠릅니다. 김상은 안쪽으로 한번 쳐보려고 왼발 낮게 깔아줍니다. 빙글 돌아서면서 여민지 슛! 아하! 골대를 때렸습니다. 자, 오늘 여민지 선수의 슈팅은 계속해서 최슬 골키퍼에게 막히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때려냈고 김상은 두 명 사이 파고듭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자, 지금 다시 한번 여민지, 여민지 슛! 아하! 자, 여민지 선수가 전반전에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나세, 공이 살짝 높게 떴는데 끝까지 공을 지켜냈고, 나나세 김빛나에게, 김빛나 그대로 먼 거리, 아하! 들어왔습니다! 선취골 뽑아냈습니다! 위재은! 자, 결국에는 위재은이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1-0입니다 자, 위재은 선수 정말 또 한 차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신상우 감독과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점유율을 내주는 그 순간, 하지만 위재은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전반전 1-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자, 흐름은 경주 한수원이 가져가고 있었는데 결국 득점은 창영 WFC에서 나왔습니다. 경합을 붙여봅니다. 김상은이 쫓아가는데 이 공을 윤선영 선수가, 자, 이 공이 살았어요. 뒤쪽 흘러갔습니다. 잡아놓고 그대로 안쪽 연결 슛! 들어갔습니다! 서지현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1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서지현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어냈고요. 자, 실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지현의 득점. 자, 이 과정 속에서 박예은 선수가 침착하게 왼쪽에 있는 서지현 선수를 정확하게 바라봤고 결국에는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방으로 머리로 돌려줍니다. 여민지가 이어받았고 여민지 자 좁은 공간 그대로 먼 거리 슛! 하! 박예은의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받아냈고 김상은 쪽인데요. 김상은 슛! 하! 자 김상은의 슈팅까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뒤쪽 가운데 연결이 됐어요. 김민나 슛! 자 머리로 손다슬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자, 김민나 선수가 마무리 짓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1라운드 이 개막전부터 정말 3대2 이 드라마 같은 경기력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양팀의 후반전도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전을 출전을 했는데 조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창녕 WFC 오른쪽이 경주한 선이 위치를 했습니다. 이은지가 높은 위치까지 그리고 왼발로 감아줍니다. 뒤쪽 가는데요. 헤더! 자 오늘 여민지 선수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패스가 한 번에 연결 김상은 낮게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뒤쪽 하하! 자 나이의 결정적인 슈팅 하지만 이 공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강하게 태클 빠져나왔고 오른쪽 측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뒤쪽 가는데요. 최애슬 펀칭 그리고 슛 막아냈습니다. 자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창녕 WFC 자 김진희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손윤희 그대로 원거리 슛! 하!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김진희 선수로 보이는데 그리고 전방으로 길게 차줍니다. 이 공이 자 연결이 되면서 나나세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왼발 슛! 하! 높게 떴습니다. 자, 나나세 선수가 상당히 먼 위치에서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고요. 박예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에 박예은 그대로 감아 때립니다. 들어갔습니다. 박예은의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2대1입니다. 자 결국 박예은이 직접 본인이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냈고 이 프리킥을 본인이 마무리 지으면서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2대1. 자 확실히 박예은 선수의 활약이 오늘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혜설 골키퍼가 계속해서 좋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실점하지 않고 최진아 가운데로 연결 또 한 번 끊어냈습니다. 그대로 원거리 슛 높았습니다. 자 한 차례 김혜지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고요. 나나세 자 지금 한 번에 원터치 패스로 공간이 나왔습니다. 조금은 먼 거리 슛! 아! 이 공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박하연의 슛. 저 머리를 뒤로 밀었고요. 그대로 붙여주는데 뒤쪽! 아! 자 지금은 윤영글 선수와 지금 부딪혔는데 곧바로 지금 구급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안면 쪽을 감싸지고 있는데요. 빠르게 뛰어가는데요. 서지현 그리고 이네스 쪽 연결이 됐습니다. 앞쪽에는 서지현 먼 거리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아쉬운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네스입니다. 중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하연이 문전으로 붙였고 헤더 경합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붙이는데요. 슈팅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강한 슈팅보다는 정확한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던 이미윤 위치를 하고 있고요. 코너플랙 부근에서 조금은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경주한 수원 자, 뒤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 공이 멀리 가지 않았고 먼 거리에서 슈팅까지 한 차례 가져갔던 경주한 수원 김혜지 선수의 왼발 슛이 있었습니다. 휴식 이후에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좋은 흐름 속에 다시 한번 경기를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8라운드 창녕 WFC와 경주한수원 경주한수원과 창녕 WFC의 경기는
경주한 손에 2-1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서 모든 중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